저는 제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윤다인이라고 합니다. 공연이나 영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. 사람한테 그리는 게 좀 익숙해졌고 다른 몸에 해보다 보니까 나의 몸에 직접 표현을 하면 더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제 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. 다양한 내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똑같은 얼굴로만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반복되는 눈이야말로 그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, 사실 우리가 눈을 이제 가지고 살지만 보이는 것도 왜곡해서 바라보기도 하고, 그래서 눈이라는 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. 네. 짧은 거는 한 2시간부터 가장 오래 걸린 게 뭐 한 11시간 정도? 그러니까 하루 종일? 네, 걸렸어요. 바디 페인팅이라는 거의 특성이 영구적이지 않고 딱 그때만 존재해야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딱 정말 그때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일루전의 본질이랑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또 바디 페인팅의 장점인 것 같아요.